밀린 방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구 세 모녀. 생활고와 병마로 세상과 단절돼 살았던 남자.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난 어느 제빵사의 안타까운 죽음. 먼저 떠난 남편의 장례비가 없어 남편을 따라 자살한 아내. 최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버린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나는 그게 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것만 아마 됐어도 안 죽었지 싶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러 갔겠어요, 본인이. 그리고 3, 4월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일제 조사 기간. 빈곤에서 허덕여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비극이 예고되어 있다. 이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수급 탈락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 일제 조사 기간만 지나고 나면은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제 조사 이제 끝났거든요, 상반기. 찾아가는 복지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나선 정부. 그리고 여전히 어디에선가 세상과 단절돼가는 사람들. 과연 이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난 3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약 40%가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답변이 2008년에 비해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빈곤층의 자살 문제를 더 이상 덮어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 모녀를 비롯한 빈곤층의 안타까운 죽음,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피드수첩은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위기를 맞게 되는지,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 사건을 통해 심리를 추적해봤습니다. 지난 3월 5일 119 상황실에 한 남성으로부터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없는 주차장인데요. 빨리 한번 와주세요. 사람 있어요. 예, 사람 안 차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한 사람요. 한 사람요. 문 안 열립니까 혹시? 예, 문 안 열립니다. 문 잠겼어요. 예. 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떠들어도 지금 소리 안 나거든요. 아. 의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남성이 차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119 대원이 도착한 곳엔 아주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 차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펌프차 요원들이 그 도끼를 가지고 뒷문을 강제로 개방한 상태로 이제 환자를 해봤는데 운전석에 앉아 계신 자세였고 몸만 이제 상체만 보조석 쪽으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대어 있는 상태였고 시선은 이제 아래를 보고 좀 향해 있었는 상태고. 곤론 상태로 이제 사후강직이 왔는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40대 남성 윤정만 씨. 자신이 거주하는 집 앞 주차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시 신고했던 사람은 윤 씨가 새들어 살던 집주인 부부. 강명자 씨는 그가 얼마 전까지 살던 집을 보여줬다. 사건 후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치우지 못한 살림살이들. 너무도 어수선한 지금 이 모습이 그가 살던 모습이라고 했다. 언제 청소했는지 모르게 뿌옇게 쌓인 먼지와 음식 쓰레기들. 이곳에 새들어 살던 윤 씨는 친척과 왕래 없이 독신으로 살고 있었다고 했다. 여기 꽤 오래 사셨나봐요? 시대 지연서를 줬죠. 7년째 살았죠. 달력은 1년 전 4월에 멈춰있다. 윤 씨를 지켜봤던 집주인은 그가 왜 그렇게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했다. 나는 그게 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가슴이 아파요. 8년 전 집주인이 운영하던 제과점에 보조 제빵사로 취직한 윤 씨. 부지런하고 빵 만드는 솜씨도 좋아 금세 수석 제빵사로 승진했다고 한다. 당시 윤 씨의 월급은 200여만 원. 옆에 두고 싶은 믿음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솜씨했죠. 솜씨하고 착실해요. 애가 착실하고 그러고 남한테 신세지는 걸 엄청 싫어했고 꼭
배불러 타고 오면 그래도 저녁에 소고기 한 두 근이라도 사가 저녁 같이 먹자고도 들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주변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생기면서 가게는 문을 닫게 된다. 그 뒤 일용직 일을 전전하던 윤 씨는 고혈압에 뇌경색 판정까지 받는 등 건강이 점차 악화되어 갔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끼니도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졌고 또 무엇보다 잦아진 음주가 원인이 됐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 됐고 그를 불러주는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안 돼. 일은 나가면 열심히 하는데 몸 자세가 안 좋으니까 다리가 중풍처럼 돼야 되니까. 공과금을 몇 달씩 밀리는 등 생활고가 심해진 윤 씨. 보다 못한 집주인 부부는 수급자 신청을 권유했다고 한다. 우리 아저씨가 그냥 어려운 사람 이래갖고 안 되고 당장 몸부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그거로 기초수급자로 통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게 된 윤 씨. 워낙 형편이 어렵고 건강도 안 좋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은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윤 씨도 내심 기대했다. 윤 씨와 고향이 비슷해 오누이처럼 친하게 지냈던 민영희 씨는 윤 씨가 구청에 신청을 하러 가던 그날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하러 가면서 이발도 삭하고 그러고 가더라고. 나는 이제 지금도 막 자꾸 눈에 선한 거는 수급 신청이 됐다고 된다고 희미하게 하면 아마 웃는 거 있잖아요. 잘 안 웃어요. 말도 없어요, 본래.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윤 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윤 씨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된 것을 들었다. 민영희 씨는 탈락을 한 것이 윤 씨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만 아마 됐어도 안 죽었지 싶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러 갔겠어요, 본인이. 그러면은 동사무소 이런 데서도 일단 나와보고 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건 사는 집이 아니에요. 진짜로.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윤 씨가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열심히 도왔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부모님이 발견된 것이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양 의무자 가족들과 연락이 되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연고지로 데리고 가서 정확하게 다시 검사도 하고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부양 의사를 보여와서 10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윤 씨 며칠 후 동생이 데리러 오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고 한다.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더라고. 난 놀랐어요. 그거는 그저께 이제 죽었다 소리 듣고 아버지가 왔더라고. 그 부분은 내가 계시는 사람을 죽었다 할 만큼 뭔가 가슴에 그런 게 아픔이 있겠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지. 집주인은 소식을 통해 윤 씨가 부모님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낸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달 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돌아온 지 3일 만에 차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대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떠난 윤 씨. 혹시 부모님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 달 전 윤 씨를 데리고 갔다는 동생을 수소문해 통화를 시도했다. 진주에서 그래도 한 달 정도 좀 같이 살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떠셨었나요? 형님께서? 잘 지냈어요.
사실 시작은 내가 아버지 뭐 걔한테 나한테 이야기한 뭐 이런 일 때문에 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면 뭐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내용은 안 가족들은 윤 씨가 바람을 쐬러 갔다 온다고 해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3월 2일 자신의 집에 도착해 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된 5일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없었다. 윤 씨의 부엌에는 평상시처럼 옷과 수건들을 빨아놓기도 했다. 피디수첩은 그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다. 몇 년간 자살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온 최명민 교수.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사회심리적 부검이라 불린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좀 의외였던 건 사실은 이제 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제 좀 성격적인 거 이제 이런 부분 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좀 내성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일 1위일 거다 이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굉장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 예, 마음이 여렸다. 남에게 신세지는 거 꼭 갚고 이런 굉장히 착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성품이 사실은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의외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웃들로부터 윤 씨의 성격에 대해 공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엄청 착했지요. 진짜 법 없어도 살 만큼 착했어요. 걔는. 지 자신보다도 남을 많이 배려하며 살았어요. 수년 전 윤 씨가 준 선물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민영희 씨. 그의 상태를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하다고 했다. 베풀기를 좋아해 밥값도 항상 먼저 내고 없는 돈 털어 수술하는 친구를 도왔던 윤정만 씨. 그런 성격의 윤 씨에게 생활고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삶을 의미했다. 이는 주변인들과의 단절로 이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 악화까지. 삼중고를 겪던 윤 씨에게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던 셈이다. 굉장히 이 고통이 가중되고 정말 극단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신호를 보냈던 것에 응답이 없을 때 이게 하나의 이제 촉발 요인처럼 작동을 한다는 거죠. 마치 살얼음이 살짝 꼈는데 거기에 돌을 하나 던지면 와르르 무너지듯 이제 그런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세심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직장을 잃으면서 친구 관계가 붕괴되고 결국 가족이 붕괴되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자긍 충격이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인데요. 그렇다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우리의 복지 환경에서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70만 원의 공과금과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새 모녀. 시골 하나는 있는 것도 없고 한번 일해본 적도 없고 그랬으니까. 하루라도 뭐 땡겨줬으면 이런 역사가. 이렇게 잡식이 잘 살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파요. 언니가 얘기를 전혀 그런 걸 내리시질 않아가지고 걱정하지 말래. 아직 괜찮대. 괜찮으니까 걱정할 일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걱정하지 지금 걱정 안 한다고 미리서부터 걱정 안 한다고 그러면서 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생계를 맡아 생활했던 새 모녀는 없는 살림이지만 폐를 끼치기 싫어 공과금 한 번 밀린 적 없었다. 어머니가 팔을 다쳐 생계가 끊기자 결국 이들은 도움 요청이 아닌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들의 뒷이야기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얼마 전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 사고 등의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기에 닥친 사람에게 생계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세 모녀가 구청을 찾았다면 긴급복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먼저 해당 구청에 문의해봤다. 실직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면은 긴급지원 대상자로서 생계비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으면은 3인 가족 기준에서 월 88만 900원이 지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만 하셨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직한 어머니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회단체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복지 지원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신청했어도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되는 게 또 되게 많아요. 막상 신청을 하고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다친 거잖아요. 이거는 지속적이거나 중대한 질환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냥 신청을 했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주소득자라고 보기에는 젊은 딸들이 있다라고 담당자는 인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으로 보려면 이분의 소득을 제외하고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젊은 딸들이 있는데 긴급지원의 대상이 됐을까. 작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971억 원이었다. 그런데 위기 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5.2%인 536억 원에 그쳤다. 2010년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집행률은 낮아졌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황미숙 씨는 최근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이제 법정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날 벌어서 그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축된 거는 없고.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이혼한 남편은 생활비 지원은커녕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그녀에게 저축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다행히 몇 달 전까지는 직장을 다니며 근근히 버텨왔지만 결국 지난 2월 일이 터지고 말았다. 2월에 입사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콜센터가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한 것. 급히 다른 직장을 찾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취직은 쉽지 않았다. 두 달간의 수익 공백만으로도 그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됐다. 주변에 어떻게 좀 도움을 청할 만한 친척이나 친구분들은 다 계신가요? 계속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거의 연락들 안 하고 살았어요. 짜증을 내고 오늘 마지막에 가면서 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과후 수업이 안 나면 나 나오지 말래 이러면서 나갔거든요. 그 애들이 지금 두 달째 거의 김치 먹으니까 엄마 왜 맨날 이것만 줘라고 할 만큼 일용직 일도 안 해본 것이 아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여의치 않았다. 대신 오래전에 해왔던 공부방을 다시 열 준비를 시작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써야 할 기초적 생활비가 없다는 것. 신용카드 대출도 연체 중이라 더 이상의 대출은 버거운 현실. 황미숙 씨는 주민센터와 구청을 찾았다. 혹시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할까 해서였다. 하지만 답변은 싸늘했다고 한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복지사가 위아래로 쭉 쳐다보더니 아프신 거 아니잖아요. 일하실 수 있잖아요.
일 움직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냥 그 자리가 그대로 꺼졌으면 좋겠더라고요. 나빠서 그런 완전히 순간적으로는 그 딱 문 열고 나올 때는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 아이들 바라보고 살아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구청에 당시 상황을 물었다. 네, 누가 상담을 했는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그 당시 입장이 안 돼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긴 참 곤란할 것 같고요. 일본 친구들의 말을 한 번도 하진 않습니다. 생활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지제도 요청은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그 제도에 대한 그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최근 지자체들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2011년, 밤에는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던 이른바 화장실 3남매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겨줬다. 지난 4월 한 방송에 보도된 3남매가 딱 한 사연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시 이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2만 4천 명을 발굴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오히려 계속 줄고 있다. 반복되는 생활고 자살, 그리고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복지 긴급 처방,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17개 부처에 한 292개의 이제 복지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그 업무 중에 한 170여 개가 읍면동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작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이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복지를 하라고 그 일을 못해서 그 압력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고 그 17개 부처의 업무를 신청 접수 받는 업무만으로도 너무 힘겨워서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과연 찾아가는 복지가 가능할 것인가? 그럼 의문점이 드는 거죠. 복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복지 부정을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복지부정신고센터를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 게시방에 복지부정이라는 토론 주제를 게시했다. 게시글은 기초생활수급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부정수급이 만연하다는 글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자해를 한다는 글,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부정수급 살해자 이야기 등 많은 혐오글들이 등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100일 만에 약 100억 원의 복지 부정수급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기초생활 부정수급자도 많았을까? 실질적으로 잠깐씩 뭐 며칠 일해가지고 뭐 2, 30만 원 번 거 그거 환수하는 돈들이 부정수급의 주요가 아닌가 싶어요. 뭐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가보면 그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다른데 그 별장 같은 거 찍어가지고 내 집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실제 있거든요. 실질적인 부정수급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은 13건, 7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 기초수급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적은 게 대부분 다가 생계형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우리 근절해야 되겠지만 항구적으로는 이제 액수가 높고 그다음에
고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이제 민간단체, 이런 중간 전달자, 그런 것에 더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에 대한 접근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철학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이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두 명의 혹시 부정수급자가 생기더라도 한 명의 사각지대, 한 명의 그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한 명의 억울한 탈락, 한두 명의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더라도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자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굴된 수만 명의 빈곤층에게 과연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입니다. 빈곤층을 위한 가장 최후의 복지 수단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제도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폐지를 모아 생계를 해결하는 강정우 씨는 6.25 당시 지뢰 파편에 맞아 팔을 잃고 말았다. 폐지를 팔아 버는 돈은 하루 몇천 원. 적은 돈이지만 이마저도 놓을 수 없다고 한다. 일이 끝나면 그가 향하는 곳은 영등포의 한 쪽방촌. 이 작은 방이 10여 년간 살아온 보금자리다. 가난하게 태어나 평생을 일만 했지만 남은 것은 이 방과 쇠약해진 건강뿐이라고 한다. 서울 와서 젊을 때는 뭐 해놓을까 참 뭐 수세미 저 또 고무장갑 가지고 식당으로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이래가 이제 생활하고 이래 하다가 이제 나이 많이 그것도 못하고 못 된 게니까 지금 다리가 관절이 못 씁니다. 오늘도 조금도 쓰러질 뻔했어요 아까. 당뇨와 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약으로 버티는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그의 건강 상태도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한다. 자식과 연락을 끊고 산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손자예요? 네. 언제쯤 사진? 한번 6년 됐어요. 아, 보고 싶어요. 만날 보고 싶지. 와서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네.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한 거는? 아마 몇 년 됐죠. 집안에 뭐 누가 큰 어른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모여가지고 한번 보고. 장애연금을 포함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약 25만 원. 하지만 월세만 20만 원이다. 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형편.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런 것일까? 번번이 찾아가도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부양할 자식들이 있다는 것. 수급자는 애들이 자녀들 소식으로 쓰니까 부양비가 많이 부과 돼가지고 기준이 안 맞는 것, 안 맞아서 그때 올해 신청하셨냐면은 뭐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 의무자가 된다. 방정우 씨는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 경제력이 있는 두 딸이 부양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문제는 방정우 씨처럼 부양 의무자인 자식들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다. 부양비는 고사하고 몇 년 전 수급 신청을 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에게 원망만 들었다고 한다. 작년, 재작년이죠. 예, 그래 신청을 해놔놓으니까 또 그게 서류가 그 딸들한테로 처음 연락이 갑니다. 괜히 아들 저 들어오고 여기 저 집어만 모시고 있는데 그래 연락을 가놓으니까 창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왜 이런 걸 자꾸 해가지고 이제 딸들 자꾸 저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뒤로는 행여 자식들에게 또 연락이 갈까 포기하기로 했다. 잘 사는 딸이 있지만 도움은커녕 만나지도 못하는 현실. 그런데 주변에 의외로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다 그 말을 막 그리 하는데 실제 당해보면 뭐 나 같은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애들인데 못 갑니다. 실제가 저 잘 사는 거 보면 그게 좋지.
그 뭐 야야 그 돈을 뭐 두고 내 잡지 좀 두고 이 소리 그 뭐 안 나옵니다. 설령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수급 금액이 깎이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의 독소 조항인 간주부양비 규정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가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월소득에서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30%를 뺀 금액의 30% 혹은 15% 금액이 간주부양비다. 홀로 사는 노인의 최대 기초생활급여는 약 49만 원. 그런데 4인 가정의 가장인 아들이 월 300만 원을 벌 경우 간주부양비는 26만 원이 책정된다. 그러면 이 액수만큼 수급비가 깎여서 실제로는 23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간주부양비라는 것이 뭐냐, 내 부양을 한 적도 없고 돈 준 적도 없는데 아 너는 그 아들이 소득이 있어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서 너는 받았다 하고 간주하는 것이거든.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노인들인데 여기다가 뭐 간주부양비를 또 빼들어가서 소득액을 줄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이 빈곤 가구나 노인 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데미지가 크죠. 서울역 인근 800여 가구의 쪽방이 모여 있는 동자동. 대부분 반세기를 훌쩍 넘긴 건물들이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 IMF 경제 위기 때 사업에 실패한 조두선 씨는 노숙 생활을 전전하다 이곳에 쪽방 하나를 얻어 지내고 있다. 가족과는 소식이 끊긴 지 오래다. 마누라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 끝난 상태고 지금은 그쪽도 내 연락처는 모르고 나도 안 그렇고 자식은 내가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어릴 때 사진 같은 건 아직도 갖고는 계세요? 아니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당뇨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는 후 일상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지만 그것도 잠시. 지난 2011년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수급 탈락 이후 돈이 없어 당뇨 치료를 제대로 못해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게 된 조두선 씨. 지금은 약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됐다. 요즘은 혈당 조절이 안 되다 보니 혈당 수치가 위험 수치인 400까지 올라 또 다른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 당뇨가 심해가지고 다리가 지금 말초신경이 와가지고 감각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거기다가 작년 5월 달에 또 풍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당뇨로는 신부전증이거든요. 이제 투석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가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이유는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 그런데 문제는 그 부양의무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80대 노부모라는 사실이다. 부모님 재산 수준을 볼 때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실제 부모님은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렵게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 큰아들 얘기를 꺼내자마자 한숨부터 쉬는 부모. 어머니는 사진을 한 장 보여줬다. 건강했던 조두선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 때문에도 애들이 계산했잖아요. 이놈이 큰 놈이 오히려 줄게요. 하여튼 일을 조금 한다고 했어요. 든든했던 큰아들은 연락을 끊고 사는 그야말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 아예 모르세요? 큰아드님 번호? 모르죠. 노부모에게 남겨진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가 전부. 둘 다 변변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다. 큰아들 부양은 고사하고 자식들이 모두 어렵게 살고 있어 오히려 노부모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 최근에는 사업에 실패한 둘째 아들의 손자들까지 대신 키워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참 죽도 살고 모든 게 사는 거야. 제 살리려고 하면 그러면서 다 새 식구가 다 죽고 생겼습니다. 다 죽고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소리가 없어요. 이것을
팔아봐야 전세권도 안 되는 놈을 이제 나눠보고 보면은 서로가 또 아무것도 아니고 고생이 더 되었고. 남은 여생을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아야 할 노부모는 되려 큰아들의 부양 의무자가 됐지만 그렇다고 큰아들을 도와줄 수도 없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하다. 어디야 아들 죽어버리면 힘, 그때만 서운하지 마음은 제일 아프겠다고 그런 말 하겠어 둘이 있을 때. 큰아들은요? 네. 이들 가족에게 부양 의무자는 서로에게 가난의 고통을 지우는 족쇄가 되고 있다. 실제 2012년의 통계를 보면 기초수급에 탈락한 부양 의무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7%에 불과하다.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갖고 있는 가족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국가가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부양 의무 제도가 가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쪽방에 거주하는 김남선 씨. 그가 이 작은 방에서 살게 되기 전까지 그에게도 35년 동안 일을 했던 직장이 있었다. 일찍 사회에 발을 들여 부지런히 돈을 벌고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했지만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모든 삶이 망가졌다. 지금 수중에 남아있는 것은 단돈 몇천 원뿐. 면목이 없어 부모님에게도 연락하지 못하다 보니 어느덧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동생들은 저 학교까지는 내가 다 마쳤지.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다 보냈고 여동생들은 못 보냈고 남동생들은 내가 둘 다 보냈고 걔도 뭐 걔들 지금 연락도 없는데 형이랑 돈 백수 원다니 연락하면 뭐래 귀찮기만 하지 솔직히. 김남선 씨 역시도 부모님이 부양 의무자. 그런데 그는 수급 신청은커녕 서류 접수도 못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면 부양 의무자인 부모님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조사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그만 발목이 잡힌 것이다. 시골에 갔었는데 노인네가 뭐 그게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보장 하나 안 찍어주니까 조금 뭐 수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노숙인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송윤혁 씨도 동행을 해 다시 한번 설득해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님은 잊은 자식이라며 끝내 서명해주지 않았다. IMF나 어떤 큰 위기로 인해서 가정이 다 파탄이 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헤어지고 그러셨기 때문에 뭐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아가서 내가 이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당신의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흔쾌히 승낙해 주시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그때 한번 사인을 해주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방에서 또 못 나오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찾아보자고 설득을 했지만 김남선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의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한번 포기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제도라는 벽을 느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어떤 방법을 취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시고 아예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양 의무제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자 정부는 그 기준과 신청 규정을 점차적으로 완화해 왔다. 금년 지침 개정을 통해서 이제 수급 신청한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가 실제로 관계 단절이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신청 증빙 서류, 신청 부족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당시에 지자체에서 각하하지 않고 전체 접수를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고 연락이 끊긴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조두선 씨에게는 마지막 선택이 있다. 바로 가족과 오랜 기간 단절돼 살았다는 가족관계 단절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물어봐 일단.
어떻게 내가 얘기할 줄 모르니까 네가 형님 그걸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줄게. 잊고 싶었던 과거를 힘겹게 끄집어냈다. 찾아뵙고 사업 실패하고서는 이제 내 자신이 초라하니까 집하고는 이제 연락을 안 했지. 유카 원칙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단절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서류 작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글을 쓴 적이 없는 그는 주변의 도움을 청해 서류를 작성했다. 손이 저기 하니까 대수 많은 줄이라고 꽉 잡다 보니까 글씨도 지렁이 기억하는 것 같고. 종이에 불과한 가족관계 단절 소명서지만 이 순간 부모님과의 이별을 인정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다. 기분은 이상하죠. 자식인데 또 부모님도 연세가 드셨고 사실은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판인데 제가 죽는 날까지는 차라리 부모님 눈에서 멀면은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고통하는지 안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진짜 죽는 날까지는 건강하지 않는 이상은 찾아갈지 못할 것 같아요. 소명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 단절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두선 씨는 약 한 달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많은 단체에서 부양 의무제 완화나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금 수급자가 135만 명 정도 되는데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117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각지대라고 부르기에도 우습죠. 왜냐하면 수급자 규모만큼 그만큼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어쨌든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양의무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사회적 합의나 논의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해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복지부의 일관된 이제 입장이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산이 아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6조 정도의 돈이 부양의무자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6조라는 돈을 과연 내지 못할까?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할 부분은 아니고 이건 하나의 정권의 의지의 문제고 국민들의 동의의 문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 복지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고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위기에 놓인 빈곤층이 사회 안전망을 허망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PD수첩이 취재하면서 만났던 한 전문가는 이번 세모녀 사건이 탈락자에게 가혹한 우리 사회의 삶의 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복지 제도와 예산 문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